我が名は神崎蘭子。私の才能を見抜くとは、あなたも瞳の持ち主のようね。運命の扉は今開かれたわ。神崎蘭子です。これからプロデュースお願いします。반역의날개를가진타천사칸자키랑코아이돌마스터신데렐라걸즈에서쿨타입으로등장하는아이돌로신데렐라대표중2병의로리타스타일이어울리는귀여운아이돌입니다나이가나이인만큼한창중2병을앓고있는14살의중학생중2병캐릭터답게오글거리는대사와멘트가특징인아이로다행히알아듣지못하는우리같은킹바니를위해가로속에이런식으로해석을적어서설명이나옵니다자주말하는대사는어둠에삼켜져라가있으며이걸줄여서야미노마라고말하며이대사는랑코의상징에맞는대사이기도합니다베레스테한컷만화와소문에의하면의외로책을많이읽는다고합니다한컷만화는아예랑코가책을읽으며어려운단어를공부하는내용일정도특유의랑코어는읽은책에서본어려운단어를따라서구사하는것으로보입니다그래서그런지본인과달리자연스럽게손발이오그라드는중2력을거침없이발산하는미노미아아스카를유하게동경하고있습니다가끔흥분하거나심하게당황하면중2병대사가로열고볼레본심가로닫고식으로나오던대사가본심가로열고중2병대사가로닫고식으로바뀌며나오는데이때모습이귀여우며오해력을자극합니다데레스테메모리얼1화에서도프로듀서가갑자기말을걸자중2병대사와일상대사가혼합되면서당황하며말하는모습이꽤귀엽게나옵니다모바마스에서는친해도를최대치로올리면중2병대사가아니라내성적인말투로본심을말하는데이게또겟모엘을자극합니다덧붙여피를부르는호칭이하인이었다가강화시키며거스로격상본심의대사를들어보면의외로얼뻥한구석도있는순하고착한소녀입니다참고로본심대사는존댓말이대부분입니다메모리얼3화까지는로그를보지않는이상바로대사가나오지않지만4화이벤트를기점으로프로듀서를자신의벗으로인정하며가로대사가나오며그속의존댓말로출력이되는게포인트입니다역시그나이때의중2병캐릭터는자신의멋진중2틱한캐릭터를생각하고그리는데랑코는그실력이훌륭합니다심지어 SR 카드각성왕카드의의상은자신이직접디자인한것을반영한것흑랑코시절에는그림을가려서제대로보이지않아안좋은의미의합액이아닐까했는데각성왕카드를통해훌륭한그림솜씨를선보임으로써좋은의미에서의합액임을입증하였습니다그취미를반영한듯본인의사인또한신대아이돌중에서도역대급으로굉장히화려하고복잡한사인을자랑합니다의외의면이있다면그렇게타천사같은걸좋아하는데공포물은매우무서워합니다애니메이션8화에서는코우메이가새로산공포영화가있는데같이보겠냐고묻자랑코는핑계를대면서자기방으로피신했으며특별편인26화에서는코우메랑함께용기를내어좀비영화를찍는데랑코어까지생략해가며코우메에게자신의솔직한마음을내놓습니다무섭기는하지만새로운시도를하는것에대한즐거움을느낀다는솔직한마음을전하며무사히마지막씬까지촬영을마치지만코우메가유령이지켜보고있다는말을듣고결국비명을지르고맙니다그공포에질려하는설정은데레스테의코우메의개인커뮤에서도드러나는데코우메가폐교공포체험을재현하자카린과쇼코는핑계를대면서겨우탈출했지만랑코는핑계거리가없어서결국코우메와류와함께폐교공포체험을하게됩니다결국공포가너무큰나머지희한한노래만흥얼거리면서멘붕하는모습은정말귀엽습니다반영의날개를가진타천사칸자키랑코의성스러운모습을연기하는자는우치다마야시로소속은아이엠프라이즈소속이십니다성우배우가수를병행하면서활동하시는분으로고교졸업후일본나레이션연기연구소입소후2010년1월에발매된오브웨이작품나는오타리맨으로성우를데뷔후에12년도에는비공인전대아키바레인저의하카세히로유로배우활동도시작아티스트활동은2014년에방영된악마의리틀의오프닝테마로솔로데뷔를달성하게되십니다각분야에서다양하게병행하시는만큼많이바쁜성우의위치에놓여있기때문에신데렐라걸즈라이브나관련라디오출연은무척적은편입니다그나마2014년신데마스퍼스트라이브에2일차례출연하시려는데그때랑코의머리스타일이랑비슷하게온게인상적이십니다이후4주년 SSA 2일차와5주년오사카공연과이번7주년그로잉락오사카공연에출연하시게됩니다친남동생우치다유우마씨가아이돌마스터사이드 M 의사쿠라바카오르역성우로캐스팅됨으로써아이돌마스터최초로가족캐스팅을만들어내최초의성우이기도하십니다
반야의 날개를 가진 타천사 간자키랑코가 영창한 노래들로는 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마스터 6탄의 꽃봉오리 꿈꾸는 랩소디아 혼의 끌림, 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3탄의 레그네 적대하는 건빛의 선율, 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스타라이트 마스터 26탄의 몽환의 자비송 떨어지는 별의 노랫가락을 불렀습니다. 전체적으로 노래 제목들이 중이틱한 이명의 제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적대하는 건빛의 선율의 경우 역시 아냐 때처럼 애니메이션으로 추가된 두 번째 솔로곡으로 아냐보다 먼저 애니메이션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적대하는 건빛의 선율은 랑코의 솔로지만 정확히는 신데렐라 프로젝트에서 진행한 유닛 로젠브루그 앵겔로서 낸 곡입니다. 곡의 공개는 애니메이션 8화 엔딩으로 첫 공개, 본 8편은 랑코의 독점편으로 당시 프로듀서가 랑코의 중2병 컨셉이 보디풍 판타지가 아닌 그로테스크한 공포 컨셉으로 착각을 해서 애니메이션에서 언급 당시 이런 판타지스러운 곡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프로듀서는 랑코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랑코는 자신의 진짜 의미를 프로듀서한테 전하기 위해 벗이나 노예가 아닌 제대로 프로듀서라고 부르려고 노력하며 마지막에는 자신의 스케치북을 프로듀서라고 부르면서 보여줍니다. 랑코의 스케치북을 보고 프로듀서는 진작에 랑코의 이미지를 공부, 긴 이야기 끝에 랑코의 캐릭터성을 이해한 프로듀서는 그로테스크 기획에서 랑코의 컨셉에 맞는 타천사 이미지로 기획을 진행, 그렇게 탄생한 곡이 레그네 적대하는 건빛의 선율입니다. 타천사의 컨셉에 맞게 곡의 분위기와 가사는 성경과 신화의 내용을 유래한 형태의 내용입니다. 1절 우라노스는 그리스 신화 속의 하늘의 신을 의미, 마치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는 신을 보여주는 듯한 1절이며 2절의 슈크라트는 독일어로 싸움과 전투, 타락한 존재와 신의 대립을 보이는 분위기를 가진 2절까지에서 곡 전체가 참 중의틱한 노래입니다. 가사가 전체적으로 신화와 중의적인 표현을 섞은지라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닌 따로 의역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신데렐라 걸즈 대표 중2병 아이돌 칸자키 랑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역시 캐릭터 하나하나가 개성이 참 진한 신데렐라 걸즈. 이런 진한 중2병 캐릭터가 있어줘야죠. 랑코는 제가 신데렐라 걸즈를 알게 된 당시 처음 입덕하고 담당하게 된 아이돌 중 한 명이라 애착이 많습니다. 당시 저도 한참 나사가 풀렸을 때니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